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석굴에서는 사실 지구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특히 여러분이 배출한 거를 지구가 받아준 덕분에 지금 잘 먹고 잘 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한테 우리 뭘로 보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덕분석굴에서는 야, 천일 동안 우리 결사를 한번 하자. 왜? 지구한테 고마운 표현으로 보답하는 행동으로 이어가. 지금 870일이 넘었어요. 근데 우리 지구 살리기 총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덕분입니다. 저희 덕분석굴에서는 지구 살리기 운동에 지구야 사랑해부터 우리가 주위 환경, 친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도 하고 우리 명주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명주장님 소개합니다. 네. 예. 실천으로 본보인 앞에서 따르게 해줘서 지금도 많은 교육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지구한테 도움이 되는 소개드리겠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산 실천방에서는 늘 지구야 사랑해 이 지금 앞에 있는 옷 티셔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구 영상을 같이 항상 공부하고 실천을 직접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고 직접 우리가 탁 한 발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품을 저희가 보다 보면 이렇게 친환경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이 워낙 많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가 찾아보면 그냥 막 하려고 하면 막무가내라서 어떻게 할지 불편하고 이런데 그냥 이렇게 가볍게 작은 물건부터 집에 거를 바꾸시는 거예요. 원래 쓰신 대로 그러면 내가 아, 한 개 하고 있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 종이컵도 친환경이고 에코그린이라는 이런 제품 회사에서 이런 환경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냥 평범하게 쓰던 건 똑같이 생겼어요. 껍질만 약간 다르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지구 살리기에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해도 우리가 당당하게 하면서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제품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물티슈 어린아이 키우시거나 하면은 항상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물티슈 이런 것도 있다 휴대용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라 하고 나눔하려고 이렇게 가져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요거는 원래 지구살리기 운동한다고 전에부터 제가 나눔도 해드리고 했던 납작컵인데요. 이런 종이컵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내가 지구살리기 딱 한 발 한다고 하나를 휴대해가지고 나갈 때 뭐 공부를 딱히 하는 게 아니더라도 안에 나갈 때 가방에 이렇게 하나 딱 챙기는 이 마음 하나가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비닐 한 개 딱 챙기고 친구 만나러 갈 때 앞에 가다 보면요 먹다 보면 진짜 제가 많이 느끼는 빵이 자꾸 남아요. 근데 자꾸 싸가고 싶은 마음이 아껴야 되니까 저거 다 쓰레기통에 들어간다고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저 다 돈이고 우리가 죄 짓는다 마음이 생기니까 이런 일이 저절로 돼요. 안 그러면 텀블러를 들고 다니든지 그게 무거우시면 이거 해가지고 마음이라도 내시라는 마음으로 이걸 하고 이거라도 나는 좀 불편하다 그러면 집에 이런 종이컵이라도 바꿔놓고 장사하시거나 하시면 이런 종이컵 사용하시는 거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이 나 지구살리기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가니까 그냥 가볍게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나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거대한 게 아니고 딱 하나 한 개 내 제품을 나는 습관이 그대로니까 제품을 바꿔가지고라도 이렇게 하고 친구한테 니도 이런 거 써라 한 게 하나가 될 수 있다 싶어서 이렇게 하고 제가 직접 해보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친환경망 우리가 오늘 음식물 찌꺼기 버리는 거 보니까 중심은 사료가 된다는 거 동물들한테 그러면은 내가 못 먹으면 동물도 못 먹는 거야. 맵고 작은 거 우리 몸에도 안 좋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김치하고 이런 거 우리가 찌개 해먹고 그냥 막 버렸는데 이제는 딱 걸려가지고 안 되겠다 이러니까 망이 딱 필요하다는 생각이 해보니까 딱 이거 분리 붙였다 하니까 이 고춧가루 막 된장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예전에 모르고 막 버렸어요. 그게 사료가 됐을 때 그걸 먹었던 동물들은 냄새가 너무 나고 그건 그 고기는 판매가 안 되고 저렴하게 판매가 돼도 우리 입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막 비위가 상하는 역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결국 끝은 우리한테
네가 한 건 네한테 온다. 우리 공부처럼. 그러니까 항상 아유 귀찮아라 하지 말고 결국 우리 식탁 앞에 오는 거예요. 끔찍하고 무섭죠. 이거 한계라고 해가지고 공부하고 이거 사용방법은 하시고 거름망에서 음식물 찌꺼기 되겠다 하는 거는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이거 쭉 짜가지고 일반 쓰레기 탁 버리는 이게 친환경이니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써보고 당당하게 이거 소개하고 간단한 거지만 이거 하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이거 하고요. 오늘은 요거를 나눔하려고 꺼내놨어요. 저기 사용법을 하면 사용법은 이렇게 네. 뚜껑 물에 이제 먼지 같은 거 들어가 있지 말고 청결 그거를 해서 뚜껑이 있고요. 이렇게 쭈르륵 펴면은 납작컵이에요. 이름이 제가 붙인 게 이렇게 하고 세워지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게 뭐 느낌이 플라스틱이나 실리콘. 이런 그런 왜? 실리콘이고 실리콘 이런 거 사람들은 인체에 해롭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에 해롭지 않는 제품으로 구매해갖고 이걸 많이 쓰시고요. 지금 이런 지구살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걸 가지고 다닌다. 가방에 이게 불편하지 않게 탁 넣어 다니고 종이컵 나오는 데는 딱 가면 요거를 탁 꺼내갖고 쓰시고 저희도 관광버스 타고 다니면 종이컵을 많이 쓰시는데 이걸 그래서 제가 나눔을 버스에다가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용 그 정수기 물 받아먹거나 커피 태워 드실 때 요거를 내가 소지하면서 씻고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구 살리기를 내가 한다. 이게 습관이 되면 나갈 때 뭐 빠졌나요? 또 한번 찾아 씻고 텀블러가 빠졌나? 정말 안 챙겼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날 또 가면 반성하고 까먹었네 이러고 종이컵을 몇 번 쓰게 되면 반성이 돼요. 저절로 되고 이러니까 이거는 200도씨에 팔팔 끓이는 물에 삶아도 되고 씻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시고 영원한 건 없겠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지하기 좋고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저희 여래님들도 텀블러 추천을 하니까 제일 처음에 무겁다 이렇게 하셔서 들고 다니기 무겁다 좋기는 하지만 이런 말이 나와서 이게 또 나온 거예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 따라랑 놓고 탁 놓고 비닐한 게 딱 챙기고 생선이든 뭐든 남으면 좀 들고 오셔서 집에 저녁 거리로 드세요. 반찬도 아끼고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이제 하려고 저기 뒀으니까 오늘 또 사용하시고 가져가시고 제 것처럼 이렇게 들고 다음에 공부하실 때 또 들고 오시고 그렇죠. 들고 오시고 소지하시고 지구살리기 잊지 마세요. 나한테 대표님 덕분에 요번주 오실 거예요. 그렇지. 네. 사실 내표님이 우리가 함께 해줘서 그죠? 특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과 돈 이런 걸 다 쓸 수 있게끔 해주는 대표님 덕분이라는 걸 꼭 우리는 강조하셔야 돼요. 네, 지구 살리기에서 대표님이 보이자게 크게 한번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우리 덕분숙불 학생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이렇게 함께 보는 분들 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총재님 한 말씀. 제가 하여튼 우리 열심히 우리 명장께서 지구 살리기를 위해서 너무나 활동도 하고 많은 연구도 하고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저희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대공식. 우리 모두의 공부가 되고 특히 이제 훌륭한 자녀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서 본받게 하는 이런 교육이 오늘날 꼭 필요하지 않나. 덕분숙불과 함께하면 이렇게 좋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시 한번 우리 면장님 우리 총장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